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단풍나무과 식물들 중에서 복자기라고 하는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자기는 단풍이 아름답기로 아주 유명하죠.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만 단풍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가을 단풍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단풍나무의 가을 단풍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이 난 나무가 바로 복자기의 단풍입니다. 이 복자기는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무가 바로 이 복자기입니다. 이 복자기는 요즘 9월 말경에서부터 10월 초경에 이런 색깔의 아름다운 단풍이 들게 되는데, 와, 요 진홍색의 붉은 색깔의 요 아름다운 색깔은 가을 하늘에, 쪽빛 가을 하늘에 파란색과 진홍색이 대비가 되면서 그 아름다움은 정말 눈부시게 화려하다.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너무나 눈에 번쩍 뜨이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칭찬을 도맡아서 마, 도, 어, 칭찬을 받게 되는 나무가 바로 이 복자기입니다. 이 복자기 나무는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 주로 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중부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자기는 이 북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만주지방에까지 이 복자기는 자생하고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복자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만주지방이 자생지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사실 이 나무들을 쉽게 만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이 나무가 유명해져서 이 나무를 복자기를 전 세계적으로 이 복자기를 원예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원 같은 곳에 아주 흔하게 많이 심어서 조경용으로 키우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복자기입니다. 이 복자기의 꽃을 보면은 꽃은 아유 꽃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단풍나무과 오늘 처음 시작을 하는데 단풍나무과의 꽃이 참 볼품이 없는데 요 복자기의 꽃은 참 특이합니다. 특이해서 요거 지금 숙꽃입니다. 요거 숙꽃이고 요 꽃은 여기 암꽃알이라고 했는데 요거 오타입니다. 오타이고 암꽃이 아니라 요거는 쌍성꽃입니다. 쌍성꽃이고 요쪽은 숙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쌍성꽃을 보면은 쌍성꽃에 여기 꽃덮이라고 하죠. 요렇게 꽃을 덮고 있는 요것을 우리들이 보통 꽃잎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요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덮이라고 합니다. 요 꽃덮이를 한자로는 화피라고 하는데, 요 화피들이 이렇게 꽃도피들이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해서 꽃도피의 조각이 10개가 있습니다. 요 꽃도피라고 하는 화피라고 하는 말은 학자들이 요것이 꽃잎처럼 생겼는데 꽃잎인 것 같기도 하고 꽃받침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때 보면은. 다 헷갈리죠. 이게 꽃잎인지, 이게 꽃잎인지, 이게 꽃받침인지, 이게 꽃받침인지 정말 헷갈립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꽃잎과 꽃받침이 헷갈릴 때 쓰는 말이 바로 화피라는 말을 씁니다. 이 화는 꽃이고 피는 껍데기죠. 꽃의 껍데기다. 그래서 꽃을 덮고 있는 조각이다 해서 우리들은 꽃도피 조각이라고 합니다. 요거 한 개를 꽃도피 조각 하나, 꽃도피 조각 하나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꽃도피 조각이 요 암꽃에도 이렇게 꽃도피 조각이 10개가 꽃을 싸고 있는 거죠. 이렇게 꽃도피 조각이 10개가 싸고 있는데 암꽃에 요 꽃도피 조각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요꽃 하나,
꽃 하나를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 밖으로 튀어 나와 있는 요거 요것이 바로 암술대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의 암술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예쁘게 꼬부라져 있죠. 예쁘게 꼬부라져 있어서 암술대는 두 개가 있는데 암술머리는 둘로 갈라진다. 그래서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 아래에 보면은 수술대가 있고 꽃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대도 있고 꽃밥도 있고 그 아래쪽에는 미씨가 들어있는 시방이 있습니다. 시방이 있는데 요 시방에 여기 보면 수술대도 있고 꽃밥도 있고 요 꽃밥 속에는 꽃가루도 들어있기 때문에 요 수술은 수술로서의 제 역할을 모두 할 수 있고 암술은 암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하죠. 쌍성꽃이라고 해서 성이 두 개다. 여자의 성과 남자의 성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해서 쌍성꽃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우리말로는 쌍성꽃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양성화라고 합니다. 양성화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여기 미씨가 들어있는 시방 부분이 지금 하얀 털로 덮여 있습니다. 덮여 있고 그 옆에 뭐가 이렇게 초록색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꼬부라져 있죠. 이렇게 초록색이 나와서 꼬부라져 있는 요것은 꽃이 지고 나면은 요것이 날개가 될 부분입니다. 날개가 지금 이미 요만큼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열매가 나중에 가을에 있게 되면은 가을에 있게 되면 요런 모습이 되는데 여기 열매에 여기 씨앗이 있고 미씨가 들어있는 씨앗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씨앗이 있고 씨앗에 길다란 요런 날개가 달려 있죠. 이런 길다란 날개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요 씨앗도 두 개가 있고 아까 암술대가 두 개였기 때문에 씨앗도 두 개입니다. 두 개가 있고 여기에 길다란 날개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 날개가 꽃이 피어 있을 때 그 날개가 이미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기 초록색 부분이 그 날개의 부분이고 여기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에 하얀 털이 잔뜩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혔을 때 보면 요 열매의 씨앗 부분 요 부분이 바로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 씨앗 부분에 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어 있을 때 있던 씨앗에 미씨가 달려 있던 씨앗에 씨방 미씨가 들어 있는 씨방의 겉에 달려 있던 요 털들이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도 끝까지 남아 있게 된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게 쌍성꽃인데 요 쌍성꽃이 보면은 요 가지에서 핵가지에서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꽃이 세 개씩을 핀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개씩을 피우게 되고 숫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꽃이 하나, 둘, 셋. 숫꽃도 세 개씩이 모여서 달린다. 그래서 4월 달에 요 꽃이 필 때는 세 개씩이 모여서 달린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매도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열매도 세 개씩이 모여서 달린다. 그래서 세 개씩이 모여서 달린다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바로 이 복자기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숫꽃이 피는 이 나무는 복자기는 숫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고 또 쌍성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다. 그래서 쌍성꽃이 피는 나무와 숫꽃이 피는 나무는 각각 따로 있다 하는 암수 딴구루가 보통입니다. 암수 딴구루이고 그리고 잎을 보면 잎도 아주 재미있고 예쁘죠. 예쁜데 요즘 9월 달에 죄송합니다. 9월 달 아니고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되면 요런 색깔의 아름다운 진홍색의 단풍이 들게 되는데 요 색깔이 너무나 화려하고 정말 사람들의 눈길을 확 끌어당기게 되는 정말 매혹이 넘치는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단풍으로 물들게 됩니다. 이런 물들게 되는데 요 잎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잎이 하나 둘 셋 세 개의 작은 잎이 모여서
작은 잎이 세 개가 모여서 잎이 하나가 되는 삼출겹잎이다. 한자로는 삼출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잎을 보면 이렇게 잎이 작은 잎이 하나, 또 작은 잎이 하나, 작은 잎이 하나 이렇게 세 개의 작은 잎이 모여서 달리는데 요 세 개의 작은 잎이 모여 있는 요 세 개의 잎을 또 이름이 또 각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옆에 있는 요 두 개의 잎은 옆에 있는 작은 잎이다 해서 옆 작은 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측소엽이라고 합니다. 옆 작은 잎을 한자로는 측소엽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요 끝에 있는 요 잎 하나는 끝에 있는 작은 잎이다 해서 끝작은 잎이라고 하고 이것을 한자로는 정소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옆에 있는 것은 측소엽이고 측소엽이고 요 위, 마지막에 있는 요것은 정소엽이다. 그래서 요것은 우리말로는 쉽게 끝에 있는 작은 잎, 옆에 있는 작은 잎에서 옆작은 잎, 끝작은 잎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 잎에서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바로 요 톱니의 숫자입니다. 톱니를 보면 톱니가 잎 하나에 여기 톱니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 개 정도밖에 없고 여기는 톱니가 이렇게 두 개밖에 없고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톱니가 셋밖에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자기입니다. 그리고 복자기는 잎자루의 길이가 좀 짧은 편이죠. 잎자루의 길이가 잎의 길이보다 그러니까 여기 끝작은 잎의 길이보다도 짧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자루의 길이는 3에서 6cm 정도이고 털이 없다. 아, 털이 있다. 털이 여기 보면 이런 털이 있습니다. 여기 요게 요것을 잎줄기라고 합니다. 잎줄기라고 하고 요것을 잎자루라고 하는데 여기 잎이 달리는 요 부분을 잎자루 작은 잎자루 소엽병이라고 하고 여기를 엽축이라고 하죠. 엽축이라고 하고 잎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잎줄기와 요 잎 뒷면 중심맥하고 견맥이 있는데 요 중심맥 위에 하얀 털이 잔뜩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요 견맥에도 보면은 털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드문드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털을 가지고 있는데 요 털이 또 특징이 있습니다. 봄에 새 잎이 돋을 때 4월 달에 새 잎이 돋을 때 보면 와 요 하얀 털들이 솜털처럼 반짝반짝 윤이나게 됩니다. 요 사진은 저녁 무렵에 해가 질 무렵에 역광으로 찍으면은 요런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광으로 찍게 되면은 요 털들이 마치 불을 밝혀 놓은 듯한 하얀 털들이 하얗게 빛이 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이런 아름다운 이런 털을 가지고 있는 잎이 처음에 나는데 요 잎은 나중에 보면 여기만 남는다. 여기 잎의 중심맥하고 잎의 견맥에 약간 남는다 하는 그 중심맥에 있는 하얀 털이 요 털이 중심맥에 있는 요 털이 바로 어린 잎에서 보면 이렇게 촛불을 켜놓은 듯한 환하게 밝은 역광으로 찍었을 때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처음 만나고 와 너무나 예뻐서 사진을 수십 장을 찍었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워서 수십 장을 찍었고 이 열매는 날개 열매라고 하죠. 이렇게 날개를 두 개 달고 있는 날개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가 나중에 떨어지면은 여기 요 부분이 떨어지겠죠. 여기에서 가지에서 요 열매 자루가 이렇게 보이는데 요 열매 자루의 요 끝 부분이 떨어지면서 요 열매 하나는 떨어지면서 요 이쪽이 무겁고 여기는 가벼우니까 요 아래쪽으로 요게 떨어지면서 요 날개에 의해서 뺑글뺑글뺑글 돌면서 바람에 의해서 아주 멀리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시과라고 하죠. 시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날개가 달려있는 열매다 해서 날개 열매라고 합니다. 날개 열매라고 하고 요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날개를 포함하고 요 씨앗을 포함한 요 날개 열매 길이는 3.5cm에서 4.5cm. 그러니까 제법 커다란 열매가 열리는데, 아, 요 열매, 요 열매를 갖다가 따서 하늘로 던져보면 뺑글뺑글뺑글 돌아서 프로펠러처럼 돌아서 내려오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기에 딱 좋은 그러한 날개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 열매를 볼 때, 우리가 단풍나무의 날개 열매를 볼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요 각도입니다. 요 벌어지는 각도. 요 각도가 90도 이하로 날카롭게 갈라진다. 그래서 이것을 90도 이하의 예각으로 벌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90도 이상 넓게 펼쳐지는 것이 고로쇠나무 종류들이죠. 고로쇠나무 종류들인데, 이러한 요 복작에는 요 각도가 예리하게 벌어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나무의 줄기를 보면, 아, 줄기는 특징이, 아, 이렇게 나무 껍질이 더덕더덕더덕 떨어진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의 목재는 목질이 침이라고 단단합니다. 침이라고 단단하기 때문에 목재로서의 가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 나무는 복자기 나무의 목재로는 고급 가구를 만들 때 최고급 가구를 만들 때요 단단한 목재를 이용을 해서 만들게 되고, 그리고 요 목재의 나무 껍질에서는 탄인을 추출하기도 합니다. 탄인을 추출해서 사람들이 쓰기 용도에 맞게 쓰기도 하고, 탄인을 추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 나무는 봄에, 이른 봄에 여기 나무에서 나무의 줄기에서 고로쇠 나무 같이 구멍을 뚫으면은 물이 퐁퐁퐁퐁 솟아 올라옵니다. 그래서 고로쇠 수액과 똑같은 수액을 얻을 수 있고, 여기에서 얻는 복작에서 얻게 되는 수액도 고로쇠 나무처럼 사람들이 맛있게 마실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나무가 바로 복자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